안녕하세요. 쿠킹스타 대표 박혜경입니다. 오늘 야심차게 준비한 고추장 만들기 시작할 건데요. 그동안 고추장 영상을 세번 촬영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왜냐하면 저도 그동안 연구해가지고 너무나 좋은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재작년인가 만들어서 올린 명품 고추장, 우리 엄마 방식 그대로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조회수도 은근히 나왔는데 그냥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정도면 모두가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재래식 그대로 하는데 초간단하게 제가 준비했어요. 명품 고추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중요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첫째 고춧가루, 둘째 메주가루, 그 다음에 소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청이나 아니면 엿질금, 찹쌀가루. 이렇게 중요해요. 이 다섯 가지가 꼭 있어야지 정말 재래식이면서 명품 고추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이 조청을 제가 구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중에 명인들이 만들어 놓으신 조청 있어요. 그냥 쌀 조청 아니고요. 찹쌀 조청 그냥 사시면 됩니다. 2.5kg 사시면 됩니다. 엿질금, 찹쌀, 메주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고추장은 그냥 약식 고추장이에요. 그런 고추장은 안 돼요. 왜냐하면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발효는 이 엿질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메주가루가 꼭 들어가줘야 되고요. 조청을 2.5kg를 얻기 위해서요. 엿질금 1500 찹쌀 1500을 썼어요. 저는 한번할때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찹쌀 500g, 엿질금을 좀 저는 많이 써요. 500. 같이 해서 이제 물 가득 해갖고 삭히잖아요. 조청이 800에서 820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토탈하면은 이 조청을 만들기 위해서 엿질금 1500, 찹쌀 1500을 써서 완성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물 2.5에다 천일염 300 넣으세요, 지금. 거품기 이용해서 녹여주시고요. 여기다가 조청을 녹이시면 일이 쉬워지세요. 그런데 조청 녹이실 때 정말로 주의하셔야 될 점. 그냥 놓고 가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타요. 저한번 실패했거든요. 순간 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켜서 계셔야 되고요. 조청 넣을게요. 이렇게 저어 주셔야 돼요. 펄펄 끓이셔야 됩니다. 끓고 나면 이제 안 저으셔도 돼요. 끓고 한 5분 정도 끓여 주세요. 끓기 시작하죠. 센 불로 그냥 두시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릅니다. 바로 약한 불로 이렇게 낮춰 주시고요. 5분 이상 끓일게요. 불을 끄시고. 불 껐고요. 자, 양이 작으니까 일도 없어요. 뭐 이거 하라 그러면 날마다 오겠어. 얼마나 쉬운지. 진짜. 여러분, 완전히 식어야 됩니다. 이 레시피는 저를 믿고 그냥 하시면 돼요. 집간장 200이에요. 200. 아예 다 녹여서 고춧가루하고 메주가루 할게요. 매실청 300입니다. 매실청도 보존에 좋거든요. 그래서 맛도 있고 300 넣었고요. 소주도 300. 여기다 저는 원래는 황태가루 옛날부터 넣었는데요. 90이다 한번 넣어봤거든요. 환상입니다. 저는 150 준비했는데요. 이제 나머지 간을 좀더 짭조름하게 하시려면 90이다로 맞춰주세요. 일단 다잘 혼합해 주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메주가루하고 고춧가루만 넣으면 되거든요. 메주가루도 조금 넣지 마시고 별로 비싸지 않아요. 국내산 100% 사셔서 500g이에요. 500g 꼭 체에다 쳐 주세요. 그래야 빨라요, 일이 오히려. 요런 게 있거든요. 몽글몽글.
그럼 어쩔 것이오. 다 풀어주세요. 한꺼번에 막 다 하시려면 어렵거든요. 이제 고춧가루는 800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 농도가 햇볕에 말리면 굉장히 많이 말라버리거든요. 너무 되면 안 돼요. 800이 딱 좋더라고요. 근데 좀 더 되게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순식간에 되죠.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어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얌전하게 안 해놓으면 골고루 잘 익죠. 이렇게 해놓으면 뭉쳐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 나무주걱으로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 여기서는 이제 농도는 여러분 마음이에요. 50을 더 쓰셔도 되고, 저는 햇볕에 내놓을 거니까 조금 묽게 해요. 꼭 온기를 쓰세요. 그냥 실내에서 익히셔도 돼요. 온기를 실내에 두세요. 숨 쉬는 거 플라스틱에 담지 마시고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꼭 해보세요. 이뻐하실 거예요. 다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묽은 것 같지만 작년에 담아놓은 고추장 바짝 말랐더라고요. 햇볕이 엄청 강하잖아요. 실내에 두실 분은 30을 더 넣으셔도 되고 50을 더 넣으셔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에요. 저는 딱 좋습니다. 지금 고춧가루 얘기죠? 네, 고춧가루. 구시다까지 소주까지 먼저 싹 해버리세요. 그래야 이거 많이 저으실 필요도 없어요. 가루 이제 채로 쳤지. 이제 끝났어요. 천하십죠?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새벽에 내려와서 담은 거예요. 이런 온기, 이건 진짜 숨 쉬는 거거든요. 무식하게 보이지만 옛날 단지라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맨날 며칠 말리세요. 저도 맨날 며칠 말리고 또 걱정돼서 불에 살짝 약한 불에 말리고 소주로 한번 닦아내고 이랬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는 여기다 이제 넣을 거예요. 마지막 씬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섞을 거거든요. 어저께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젖은 거 쓰지 마시고요. 마른 걸로. 이렇게 닦아주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 이 그릇이 중요합니다. 60%만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 가득 차면 큰일 나요. 예전에 저 봤어요, 직접. 부글부글 괴가지고 다 넘쳐버려요.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해봤더니 짱입니다. 다이소 가면 1,000원이에요. 1,000원. 요거 그냥 하나 사세요. 사셔서 어떤 거에도 다 맞아요. 사이즈가 다 있어요. 5만 거 다 있습니다. 이 단지가 은근히 지금 이 하바가 이 통이 큰 단지거든요. 요렇게 딱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저는 2중 3중 해야 돼요. 고무장갑 버리지 마시고 짱짱해요. 이거를 진짜 이 틈을 안 줘야 돼요. 틈 주면 큰일 납니다. 틈 주면 세상에 이 위에도 까놨더라니까. 이 위에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셔갖고 이걸 꼭 사셔야 돼. 이거 안 하면 저 보장 못해요.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이 입구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단지 그냥 이런 뚜껑을 덮어놓으시면 얼마든지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지금 꽉 맞는 게 있거든요. 아주 그냥 짱짱하게 맞는 거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밖에 내놔도 안심이죠. 그리고 한동안 익을 때까지는 열지 마세요. 열면은 열었다 닫았다 하면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그냥 놔두면 이제 익어요. 한 두 달 그냥 두셨다가 이것만 두시면 옛날처럼 장독 뚜껑 뭐 닫으러 가고 열로 가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비싸도 이걸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부자 된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 종류 천하십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꼭 고추장 댁에서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